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자, 나를 더 사랑하자. 여자, 사랑해. 지금 명상 중이에요. 묘상한 동작의 정체는 바로 명상이었는데요. 늘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어미의 제주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 자신을 먼저 챙기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항상 응원하면서 명상을 하고 있어요.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지만 육아와 살림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다는 그녀. 특히 예민해진 피부와 비염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요. 그 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게 됐다는 예지 씨. 평범해 보이는 옷에도 건강의 비결이 숨어 있다고요. 아무래도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세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직접 세제를 만들어서 써요. 쌀뜨물 물에 소금과 레몬 오일을 섞어주면 손쉽게 천연 세탁 세제 완성. 쌀뜨물과 소금에 들어있는 염소 성분이 세제를 쓰지 않더라도 옷에 묻은 얼룩을 말끔히 지워준다고요. 여기에 레몬 오일엔 표백 효과가 있어 흰옷을 세탁할 때도 문제없다는데요. 옷에 화학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도 없이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것 같아요. 한편 건강을 위해 집안 환경 역시 변화를 준 그녀. 그 비결은 바로 수건?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 때문에 좀 가습기 쓰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가습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수건과 물, 옷걸이만 있으면 집안 곳곳 건조함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수건을 옷걸이에 걸고 적당한 곳에 걸어준 후 수건 끝부분을 물에 담가주면 초간단 수건 가습기 완성! 일상생활 속 번번이 사용되는 휴지 역시 아무 휴지나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평소에 휴지를 좀 많이 쓰는데요. 이 휴지도 평범한 휴지는 아니에요. 특별한 휴지라기엔 유리조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반 휴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휴지 자체가 먼지 날림이 없는 저자극 휴지라서 그런지 비염인 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카시아와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든 천연 펄프 화장지 때문에 자극이나 먼지 날림 걱정이 없다고요. 여기에 피부 트러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 등 유해 성분이 없어 더욱 안심이란 사실을.